무후한 무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낯짝이 두껍다는 얘기죠. 철판을 깔았다고도 합니다. 맞아. 어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들하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무려 159명이 참사로 희생됐는데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우기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칭하고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고 근조글씨 없는 위보를 폐용하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한 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 밤새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 와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사실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거부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질질 끌었으며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고 있으니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특조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각 기관에도 특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를 바랍니다.